안녕하세요, 리얼티 K입니다.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데 저희 집 두자 소폭 존이에요. 존. 여기는 이제 수초왕 두 개랑 비오토브왕 하나가 있는데, 비오토브왕은 이제 BAC 2022가 지금 대회가 있어요. 5월에서 7월까지가 접수 기간인데 거기 지금 내려고 준비 중이고, 아직 한 40% 정도, 40, 50% 완성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, 좀 디테일 바뀌고 생물, 메인 생물이 좀 바뀔 겁니다. 와이프가 좀 생물이 약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길래, 아, 그런가 라고 해서 그렇고요. 아무튼 집에서 이제 물멍하는 공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공간이고, 저희 집에 석자 하이가 두 대가 있고 두자 하이도 한 대가 있거든요. 거기에 비교해도 여기에 더 오랜 시간을 있어요. 되게 예뻐가지고 아무튼 그런 공간입니다.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할게요. 그리고 지금 상태들이 이제 수초들을 옮겨 심어오고 막 죽어가는 거다 심어놓고 이래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저희가 쓰는 애니멀로 랩플랜츠 제품으로 얘네들 회복시킬 거고, 제가 뭐주 단위나 한 주나 두주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이거 살아난 거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얘네들은 채집해온 친구들로 만든 수조고요. 참마저 꼬마들 있고, 그다음에 떡납줄갱이 이렇게 있고요. 오래무지 꼬마. 메인 어종을 잘 이번에 선택을 잘 해가지고 대회에 접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부 여객이 돌아가고 있고, 여긴 특별히도 기포기도 좀 틀어놨는데, 기포기는 안 보이게 돌 안으로 넣어놨어요. 제가 요즘에 그한몇 달간 팔루다리움, 테라리움 연습을 엄청 했어요. 폼건 같은 거, 나무 이런 거 붙이고 그런 것들, 다양한 것들을 또 시도를 했는데, 앞으로는 이런 돌들을 폼건으로 해서 고정을 딱 하면, 이제 백스크린을 그냥 이렇게 흰 거나 검은 거 이런 거 붙이는 대신에 실제 돌들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 훨씬 더 어떤 수조든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서, 앞으로는 저는 이제 요런 쪽으로 돌벽을 좀싼 방향으로 갈 거고요. 요거는 지금 폼건은 바르지 않았어요.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좀더 비오톱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바닥에만 이렇게 돌을 쌓고 할 경우에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감싸진 느낌이 잘안 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실제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요. 잠시 와주시죠. 이거 실제로 어떻습니까? 아니, 그 영혼을 담아달라고. 이 영상으로 볼 때랑 실제랑 어때? 오세요. 목소리 잘안 들릴 것 같습니다. 확실히 깊이감이랑 이런 건 다른 것 같고. 네. 갑자기 물어봐서 대답 못하는데 계속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게요. 넘어갑니다. 수초왕이에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들. 얘네 지금 아까 제가 그 산소를 흡수하는 박테리아를 좀 많이 줘가지고 헥헥거리고 있는데, 야, 좀 가. 저리 가. 다 죽어가는 수초들이었는데 지금 다시 좀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마크님이 왈리키랑 먼치킨, 노치돔에 저 뒤에 트위스트 뭐 이런 것들 다 선물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좀 심어놨고, 얘네들이 이제 본연의 발색이 올라오면 굉장히 또 예쁜 어항이 되겠죠. 사실 요렇게 세팅해도 참 예쁘죠. 요즘 아쿠아스케이핑 막 이런 거에 좀 준하진 않겠지만,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. 그리고 전형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생물들이랑 수초들이에요. 뭐 피나티피다, 라게란드라, 크립토코리네 종류들. 콩도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이렇게 한데,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저희 그 액비랑 이런 거 사용해서 잘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파라이스피시가 있는데 깡패예요, 수컷인데. 그리고 여기 펄구라미도 있는데 펄구라미 수컷이 굉장히 예쁘고, 레온드워프 레인보우도 있고, 레온드워프 아시게 다 수컷이에요. 암컷을 좀 사놓으면 얘네가 자연 번식이 되니까 암컷을 좀 구해봐야 되는데, 그러려면 또 제가 직접 가서 이거 주세요, 이거 주세요 해야 되거든요. 비율이 다르게 수입이 들어올 때가 있어갖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. 저 뒤쪽은 보세마니 레인보우, 오스트레일리안 레인보우가 있습니다. 보세마니가 발색이 좋아요. 암수 비율이 적절히 섞여 있어요. 여기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수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두자 소폭 마지막 수조입니다. 죽어가는 상간고스 이거 다시 가져왔고요. 크립토코리네, 미크로소리움, 타이거로투스, 그 다음에 여기 시페루스 헬퍼리, 여기 루드위지아 있는데, 여기 빈곳 있죠? 여기 로털라 홍콩 심어서 붉은색 여기 좀 잡아주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수조는 밑에 이렇게 또 이제 소일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, 환수하고 하면서 이 소일 튀어나온 것들은 제가 또 없애주고 하겠습니다. 요 수조 밸런스 되게 좋아요. 수조가 좀더 잡히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또 밸런스가 더 맞아질 텐데, 네,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여기는 바브들 좀 들어갈 거예요. 바브. 이것도 저희 액기를 사용해서 수초를 굉장히 더 건강하게 해보겠습니다. 안 좋은 상태에서 변하는 걸 보여드려야지 재밌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죠. 제가 이 수조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2주에 한 번씩은 근황을 올릴게요. 그래서
이런 모습입니다.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고요. 저희 집에 또 아까 석자 하이 두 대, 두자 하이 한 대가 있어요. 엑소테라 팔루다리움이랑 이런 사육장들 말고 어항만. 두자 하이 하나에는 또 거북이 키우고 있고, 힐러리 사이드넥이라고 제가 키운 지가 지금 벌써 1년 반 넘었네요. 그 친구 있는 곳도 있고, 엔젤 피쉬가 메인인 석자 하이가 있고, 그다음에 게오파거스가 있는 석자 하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항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집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머무는 곳이 요곳이에요. 제 와이프도 그렇고요. 맞지? 네. 억지로 대답한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네. 알겠습니다. 저희는 다시 물멍을 하러 갈게요. 영상 끝. 안녕. 애니멀로우 TV.